이번에는 컨트롤 D를 조금 복합적으로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의 형상을 만들 건데요. 굴을 이용해서 뭔가 모양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양이 잘 보이기 위해서 색깔도 조금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도형을 정렬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역시나 하나의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색깔이 같아지면 여러 색 체크. 이번에는요,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위로 조금 올리겠습니다. Z축 방향으로 위로 조금 올렸죠. 그리고 나서 회전도 조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도요. 역시나 도형 주변에 점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딴 거 클릭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도형이 복사 붙여넣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제가 했던 행동, 위로 올리고 회전하는 것까지 행동이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DNA 형상의 모델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틴커캐드에서는 이 컨트롤 D를 활용하면요, 굉장히 다양한 모델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응용을 해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도형을 하나를 컨트롤 D를 눌러서요, 패턴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꽃 모양의 패턴이죠. 컨트롤 D를 해서. 그리고 이 꽃 모양의 패턴들을요,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색을, 다른 색을 골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변하는 걸 조금 다이나믹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색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바꿔주었는데요. 역시나 일단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색상이 같아지면 색의 여러 색을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을요, 컨트롤 D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DNA랑 비슷해요. 일단 위로 좀 올릴게요. 그리고 회전도 하겠습니다. 조금 회전도 할게요. 여기까지는 DNA랑 똑같죠? 그 다음에요, 제가 키보드에 Shift와 Alt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Shift와 Alt키를 같이 눌러야 도형의 중심이 위치된 대로, 고정된 대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크기를 살짝만 줄인 다음에요, 역시나 도형의 주변의 점들이 그대로 살아있죠. 풀리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하게 되면요, 회전뿐만 아니라 지금 도형이 작아지는 것까지도 복제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모델링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뭐랄까, 돌잔치 집에서 뭔가 본 듯한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 D를 알고 있으면요, 다양한 모양, 재미난 패턴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